단차를 두어 공간을 분리한 독특한 구조의 첫째 민채와 민찬이의 공부방. 친환경 소재의 자작나무 책상을 양쪽에 배치. 하나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길 바라는 부부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곳인데요. 이런 공부방이면 우애도 깊어지겠죠. 어, 여기는 이제 공간을 또 네. 활용한 건가요? 애들의 옷장. 애들의 네. 옷장. 이제 이 문을 보면 옷장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정리를 잘하셨는지 또 저희가 봐야죠. 한번 볼까요? 네. 아이들 옷장이 진짜 정리가 안 됐을 텐데.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거든요. 오유. 아 참 이 댁은 정리의 여왕이 사실은 댁이네요. 이게 오픈돼 있으니까 네. 정말 편하더라고요. 애들 옷 입히기나 정리하기나. 이리 네. 들어와. 입혀. 아, 아이고 안 어울리네. 너 예 네, 맞아요. 아하. 네. 아니 그리고 천장고가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맨 위에는 이제 자주 안 입는 옷을 상자에다 지금 다 보관하셨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집 지을 때 네. 장점인데 저 원래 이 천장고가 저보다 낮았어요. 네. 요 이 지금 위에 칸 정도까지였는데 네, 네. 부탁을 드려서 위로 더 올렸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안 입는 옷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죠. 마련하려고 제가 집을 지으니까 가능한 일인 거죠. 네. 중간에 완공되기 전에 부탁을 해서 네. 천장 높이를 더 높인 부위가 여기거든요. 네. 게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수납은 100%로 네. 하는 게 아니라 70%가 수납이 되고 30%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느 댁이나.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네네, 왜냐면 네네. 아이들이 크면 옷도 점점 커지고 살면서 이게 늘어나는 비품들이 갈 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방이 또 하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이걸 한번 또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여긴 당연히 그러면 근데 문이 굉장히 커요. 네. 일반적인 방문보다는 훨씬 커요. 이야. 아니 경치가 제일 좋은 방이 이제 아이들 방인가 봐요. 야. 네. 원목 마루를 사용하여 따뜻한 느낌이 묻어나는 아이들 침실. 창과 천장에 자리 잡은 간접 조명은 아이들의 잠자리를 더욱 아늑하게 해줍니다. 여기도 예. 저희 컨셉처럼 잠만 자는 곳. 아. 잠만 자는 곳. 네. 공부하는 곳, 잠만 자는 네. 곳. 그렇지. 왜냐하면 둘째가 또 첫째를 따라하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자르더라, 다 같이 자르더라고. 게다가 제가 한 가지 딱 알았어요. 네. 아이들 공간으로 딱 넘어오면서부터 이 박공 지붕에 이 사선이 계속 있어요. 네. 공부하는 곳과. 그래서 아이들 공간이 좀 더 뭔가 경쾌하고 기분이 좋다 하고 보니까 이 천장에 이런 느낌이 이게 주택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참 재밌어요. 딱 아이들 공간에 들어오니까 이 박공 좋아할 만한. 네.